네, 오늘 이거 보시다시피 차가 뒤에가 많이 처졌어요. 스프링을 두 장씩 보강했는데도 불구하고. 그래가지고 코일 스프링을 보강하러 갑니다. 네. 지금 보면 차고가 바퀴에서 4cm 있으니까. 블로그에 리뷰해야겠다. 네, 저도 궁금해가지고. 무게심이 있어서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. 예, 맞아요. 좋겠죠? 네. 예. 하루 종일 틀어놔요, 그냥. 아니, 기계들 때문에. 예, 얼어요, 물이 얼어요. 작년에 비하면 별로 안 쳐요. 작년에 엄청 쳤어요. 아우. 저 작년에 그냥 누출로 다녀가지고 카고에다가 아우, 엄청 고생했거든요, 작년에. 얼어가지고 일을 못했어요. 그래서 올해 이대로 바꾼 거예요. 어우, 바꾸라니까 배속 편해. 아, 차도 승차감도 좋고 잘 나가고. 이게 그러니까 없는 건데 딱 요거를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두 개를 놓으면 비교가 훨씬 되는구나. 코일 스프링. 대우는 언제쯤 갈아야 돼요, 오일? 네. 보통 저는 5만에. 5만? 그럼 저 지금 이제 한 번도 갈았으려나 안 갈았으려나 모르겠네. 볼트 풀은. 네, 안 갈았으면. 저 가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. 예, 네, 안 갈았으면 갈아주세요. 저는 이게 돈 벌어지는 차라서 저는 차에 들어가는 걸 아끼진 않아요, 저는. 이거 퍼지면 전 돈 못 벌어요. 장비가 돈 벌어진 거예요. 장비 소중한. 맞아요, 장비. 이제 커피 한잔 마셔야겠다. 어우, 춥다. 디젤 전문이에요, 디젤. 디젤 클리닝, 흑뒤탈차 클리닝, 디젤 전문. 디젤. 여기가 이 클리닝 전문 장비가 있는 곳인데. 일단 디젤 차들은 카본이 많이 끼기 때문에. 클리닝, 인젝터 클리닝, 그 다음에 빗베이프, 매연, 저감 장치, 클리닝. 흡기, 그 다음에 여기가 배기. 흡기, 배기. 어우,
좀 상당히 많이 자리 잡힌 것 같은데? 아니 좀 뭐 좀 들어가겠지만 많이 올라갔네. 오 많이 올라갔어요. 오 많이 올라갔어요. 예. 예, 네,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. 아, 딱 봐, 눈으로 봐도, 옆에서 봐도, 예, 네, 이제야 좀 차가 이렇게, 많이 올라갔네, 오. 좀 이따 나갈게요, 이따. 네.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나갈게요. 예. 예, 그럴게요. 예, 사장님. 수고하세요. 예. 이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, 부장을 보강을 했음에도 이 차 지금 현재 중량 자체가 이제 후미만 지금 아마 1700kg가 되려나? 후미가? 정확하게 모르겠네요. 정확하게 무게를 후미만 정확하게 1700kg 될 것 같아요. 후미만. 근데 이제 부장식을 덧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압수 찾기만 실었어요. 상관이 없는데 그에 이제 부정인 장비들을 다 싣고 이제 물탱크도 기본적인 수위를 채우고 다니거든요. 중간 정도. 근데 너무 눌림이 심한 거예요 이게. 그리고 하체도 처지고 부정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.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번에 오일을 가면서 하체를 보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U자로 있어야 되는데 하중에 못 이겨가지고 스프링이 거의 이제 일자로 이제 다 그만큼 이제 판스프링 힘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코일 스프링 쇼버가 있다. 그래서 이제 순정품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사제로 튜닝이 돼서 나오는 이제 요즘에 일반적으로 벤이나 이렇게 이제 화물 벤이라든가 이제 카고를 일반적인 짐을 싣고 다니신 분들은 그냥 스프링 정도만 보강하셔도 문제는 없어요. 그리고 뭐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보강 안 하시고 타시죠. 왜냐면 또 보강을 하면 또 단점이 뭐냐면 짐을 안 실었을 때는 엄청나게 통통거립니다. 예, 짐을 안 실으면 뒤에가 막 날라다녀요. 엄청나게 날라다닙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스프링에 추가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는 코일 스프링 쇼버가 나온 거예요. 후미를 보면 이제 쇼버가 이제 코일 스프링이 없고 쇼버만 있어요. 쇼버만. 그런데 이 쇼버의 역할이 뭐냐? 이제 스프링은 차를 이제 이 하중을 버텨주는 역할을만 해주는 거예요. 스프링은. 스프링은 그냥 흡수만 해주는 거. 흡수만. 이 무게를 감당하는 그러니까 스프링의 역할은 그냥 이 차 축의 무게만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. 슈버는 뭐냐면 위아래 내려가는 걸 잡아준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눌릴 때도 적정 압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바운스 복원될 때도 만약에 슈버가 없다 그러면 슈버가 터지는 차들의 특징이 뭐냐 차가 막 뒤에서 막 날아다녀요.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승용차도 슈버가 터지게 되면 차가 막 날아다닙니다. 이렇게 막 튀어요. 왜? 순수 스프링으로만 차가 그냥 움직이니까. 근데 중간에는 쇼겁은 눌리는 것도 압으로 버티면서 눌려주고 올라갈 때도 압으로 잡고 있어요. 상하를 모두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롤링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그 커브 돌 때도 차가 막 이 기울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다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쇼버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이제 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어제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장착을 하고 현장 가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을 해봤는데 일단은 노면이 꿀렁꿀렁 거리는 데서부터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. 예, 전에는 노면이 이렇게 안 좋은 데서는 차 운행을 하면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. 평소에 느꼈던 걸 비교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길이 아니라 제가 자주 가는 이 꿀렁거리는 길이 있어요. 거기를 아까 테스트를 했어요. 갔는데 차가 되게 차분한 거예요. 전에는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되게 차분해요. 그리고 방지턱 넘어갈 때 뒤에가 날리질 않습니다. 그냥 전에는 이제 방지턱 넘어갈 때 속도를 되게 많이 줄였거든요. 근데 웬만한 속도에도 그냥 잘 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. 이렇게 잘 타고 넘어가요.
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하수구차가 아니라 누수차들도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스프링만 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코일 스프링 쇼버업 쇼버까지 보강하시면 승차감도 더 좋아지고 일단 놀림 자체가 없어집니다. 그리고 차도 차고가 좀 차체도 차 출고했을 때 그 모양이 딱 나오니까 전에는 이제 차가 좀 기울려 있으니까 좀 밉상이거든. 뒤에가 차가 기울리면 차가 옆에서 봐도 안 이뻐요. 근데 이제 좀 차가 이제 좀 자세를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. 예, 그래서 혹시라도 판스프링만 보강하신 분들은 쇼업 코일 스프링까지 보강하시면 놀림도 없어지고 차고도 올라가고 일단 놀림 자체가 진짜 없어졌습니다. 예, 완전 틀려요. 그리고 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. 우리가 출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걸 업그레이드 했을 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퍼센테이지 10% 이상은 뭐든지 업이 돼야 돼요. 출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뭘 바꿨을 때 몸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못해도 10%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놀링의 상태는 그래도 한 30-40%는 상승된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진짜 확실히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.